시그 사5 P26-SAUER P26는 시그 자워가 시그 사워 P20을 기반으로 개발한 9mm 페러벨럼 탄환을 사용하는 대형 권총이다. SIG P26은 P20과의 차이를 외관상으로 알아보기는 힘들지만, 가장 개선된 점으로는 복열 탄창이 도입이 있다. 그 결과 장탄수가 9mm 파라벨럼 기준으로 PE20이 9플러스 1발에서 15플러스 1발로 늘어났다. 점3 5 7SIG 탄환이나 점사형 SNW 탄환 기준으로는 12플러스 1발이다. 장시간 물이나 흙탕물 안에 담근 후에도 확실히 작동할 정도로 견고하고 뛰어난 내구성을 과시하지만 가격은 PE20보다 비싸다. 미군의 제식 권총 사업에서는 높은 가격과 더불어 수동 안전 장치가 없다는 점으로 인해 베레타 92에 밀려 채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각국의 군대, 경찰 등의 기관 중에서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많이 채택하고 있다. 특히 베레타 92위 내구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네이비실과 영국의 SAS 등 여러 특수부대의 제식 권총으로 채택되었다. 기능상의 특징으로는 높은 신뢰성 외에도 디코킹 기능이 특징적이다. 이는 탄환을 장전하여 뒤로 젖혀진 해머를 디코킹 레버를 작동시킴으로써 원위치 시키는 기능으로서 디코킹을 하면 해머는 탄환을 장전하지 않았을 때의 위치로 돌아가지만 방아쇠를 누르면 디코킹을 하지 않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탄환이 발사된다. 디코킹 기능은 장전을 한 상태로 홀스터 등의 총기를 수납할 경우 해머가 걸려 총기를 신속히 뽑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에게 자신의 총기가 장전되어 있는지를 알리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p e 6 v 4 5 ACP 사양 SIG P28 SIG P28 은 p e 6 v 컴팩트 모델로 1989년에 출시되었다. p e 6을 축소. 경량화한 탓의 가격도 역시 저렴해졌으며, 동시에 13 플러스 한 발이 많은 장탄수로 인해 미군에서도 에밀레븐 권총으로 일부가 재식 채용되었다. 또한 미국 국토안보부와 미국 연방수사국, 마약단속국 등 미국의 여러 사법기관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영국군에서 장기간 사용된 FN 브라우닝 하이파워 권총을 일부 대체하였으며, 그 외에 프랑스의 GIGN, 독일의 GSG9, 이스라엘 6군, 일본 경찰의 SAT, 일본 해상보안청 특수경비대, 지바현경 등의 항공보안관에서 정식으로 채택된 바 있다. 일반적으로 PE8은 PE6 위슬라이드를 짧게 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지만, 장탄수가 감소하는 반면 프레임이 얇아져 손이 작은 사람도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PE6과 그립이 약간 다르고 엄지손가락이 닿는 부분이 다소 움푹 파여 있어서 PE6보다 비교적 쉽게 줄수 있다. PE6에 사용되는 15발 탄창과 20발 탄창 역시 사용 가능하다. PE8은 9mm 파라벨럼 탄환을 사용하는 버전만이 존재하며, 점사모칠 SIG와 점사형 SNW 탄환을 쓸수 있도록 개량된 PE9가 나오면서 판매량이 감소함에 따라 2005년을 끝으로 단종되었다. SIG PE9R p e 9에 레일이 추가된 버전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